건강의 상징 맨발의 사나이 유튜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빨간 버튼 구독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숨겨진 맛집 방송에 앞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가 자신이 보유한 얼음이 맨발 노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히스토리 채널과 함께 9월 9일에 새로이 경신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9월 말경 방송 예정입니다. 건강의 상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이야 정말 입구에서부터 정말 잘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모가나무 두 나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네요. 서산 쉼터의 내부 전경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 이것은 타박솔인데? 아, 내부도 깔끔하게 정말 잘 정돈되어 있네요. 내부에 들어와 보니 식당 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네요. 서산 쉼터에서 바라본 광양시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서산 쉼터는 외부와 내부가 일단 합격점입니다. 하얀 꽃은 삼부추라고 하네요. 정말 잘 정돈이 깔끔합니다. 아, 모가 분재에서 이렇게 큰 모가도 주렁주렁 열렸네요. 주인장 모르게 맨발의 사나이가 주방에서 온갖 한약재로 국물을 만드는 모습을 발견. 오딱이 나왔는데 오딱 국물에서 황금 색깔이 나오네요. 일단 보기에는 합격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서산 쉼터에는 자주 오세요? 네. 아유, 여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차량. 그래요? 예, 우리는 여기 술만 먹으면 와요. 아하. 예, 여기 국물이. 네. 야, 두 분 정말 맛있게 드네요. 예, 국물 끊는데. 국물이. 예. 한번 드셔보세요, 나도. 아,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 보이네요. 이 국물 맛에 이 집을 오게 됩니다. 일단 외부에는 합격점을 주었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우와, 닭도 완전 토종닭이네. 국물 맛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국물이 황금색이 나네. 야, 나 이런 옷다은 처음 온거 보는데. 역시 소문 날만 하군요. 이 주인장님의, 네. 이 사장님의 음식 솜씨도 네. 나름 이렇게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옥닭 국물만 좀 줘보세요. 일단 옥닭 국물 맛을 봐야 되니까. 시원하고 담백하네요. 예. 국물이 끝내줍니다. 술 먹고 나온 후에 소프리오로 꽉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아, 그래요?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국물이 다른 국물하고 틀리네요. 예. 색깔 자체도 다르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군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사장님 직접 그 주변 산에서 채취한. 네. 고사리라든지. 네. 이렇게 직접 인근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네. 만든 반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밑반찬도 깔끔하네요. 네, 그렇죠. 보면은 그 일반 식당에서는 맛볼 수 없는 네. 그런 반찬류가 많죠. 밑반찬 김치를 먹어봐야지 그 식당에 정말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제자도 예, 예, 이 갓김치. 어쩐지, 아니 그리고 이게 김치가 상큼하고 이게 김장김치예요. 예, 이 저기 사장님이 예. 직접 밭에서 예. 기름 밀트로 예. 완전 유기농 예, 유기농 배추가 되겠습니다. 김치 맛이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깔끔하고 담백하고 상큼합니다. 이 묵은 김치가 이런 맛이 나네요. 정말 닭이 네. 쫀득쫀득합니다. 끝내줘요, 끝내줘. 아, 닭 맛도 그렇군요. 김치를 딱 와서 한 입에 먹으시면 네. 왜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몰라요. 아, 야, 벌써 그 큰 토종닭 한 마리를 다 먹어가고 있네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닭이 네. 쫀득쫀득해갖고 예지 맛있는 사이에 둘이 한 사람 더 있으면 부족해. 구나. 네. 국물도 네. 색깔 보세요, 색깔. 그러니까. 네, 다른 데는 좀 거무튀튀한데 여기는 황금색이 나와버립니다. 이야, 희한하네. 뭐 주인만의 비법이 있나? 아까 주인님한테 비법을 가르쳐달라 하니까 안 된다 하던데요. 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지금 강원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모르게 네. 식당 가서 촬영을 하는데 한약재를 많이 넣던데. 정말 소문난 맛집이 확실합니다. 일단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이 국물 맛이 시원하고 담백함은 기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라도만의 이 김치들이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렇게 묵은 김치가 아삭한 것 같으면서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런 맛이 나네요. 이 집은 오픈물 뿐만 아니라 닭도 정말 끝내줘요. 아... 우리 저기 맨발의 사나이님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봐버리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두 분이서 네. 맛있게 드셨네요. 네. 오늘 두 분 정말 맛있게 드시던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서산신 프로 맛보러 오세요.